네가 후계자가 되면 미란이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협박했던 것도 사실이야? 협박이 아니라 통곡했지. 난 네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. 적어도 옛날처럼 네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들을 내쫓거나 하청회사를 쳐내는 일단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냐? 아직도 똑같은 레퍼토리냐? 너야말로 바뀐 게 조금도 없구나. 넌 네가 사랑한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아? 그런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다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네 모습을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보일 수 있냔 말이야. 너 참 세상 살기 힘든 타입이구나. 그렇게 고지식하게 원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